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이제 3월학평 D-1주일 정도 남았죠? 점수 올리고 싶죠? 우리 1월, 2월 달에 빡세게 공부했으면 성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한 해도 안 빼고요. 현장에서 D-1주일 남았을 때 학생들한테 제가 추천했던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란 대로 해서 성적 떨어진 학생은 절대로 본 적이 없고요. 올라간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자, 뭐냐면 이겁니다. 3월학평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학생들의 보통의 마인드가 뭐냐면 나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지? 뭐 그렇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고 해도 첫 시험인데 어떻게 시험 보지? 자, 일단 일주일 남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문제풀이 감을 올려야 돼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그러니까 수능 전에 첫 번째 모의고사잖아요. 수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 해석 능력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죠? 해석 능력만큼 중요한 게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풀이 감이 있어야 돼요. D-1주일 전에는 문제풀이 감을 올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해석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제가 단어 하루에 150개씩 빡세게 외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점수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하루에 뭐 100개, 150개를 외웠다고 한들 내가 외운 단어가 나올 수는 있겠죠. 문제풀이 감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럼 두 번째. 그럼 빡세게 해석 공부해볼까?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풀 문제는요. 내가 한 번도 해석하지 않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해석하는 연습 빡세게 해봤자 사실 일주일 동안의 성적 올리는데 도움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항상 학생들한테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해설 강의 봐라. 어차피 공짜지 않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3, 6, 9 수능은요. 메가스터디 온라인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해설 강의 찍어요. 해설 강의 왜 찍을까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찍을까? 그럴 리가 없죠. 해설 강의가 뭐냐면 유형별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답을 지우는 방법, 이걸 설명하는 게 해설 강의고요. 해설 강의는 아이디만 있으면 되죠. 누구나 다 공짜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게 해설 강의인데 그럼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를 그냥 시간이 남아 찍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오답은 이렇게 지우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답의 근거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해설 강의고요. 특히나 모든 과목 중에 제 생각이긴 한데 영어라는 과목은요. 정말로 해설 강의의 위대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꼭 제 거를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누구 거를 보셔도 되는데 해설 강의 볼 때 포인트가요.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야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근데 실전에서요. 분명히 내가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모르는 단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모르는 문장 해석 나오게 돼 있고요. 전체 글이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 지문, 문제 반드시 나와요. 근데 문제는 풀어야 돼요. 해설 강의할 때 선생님들이 강약 조절하는 법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건 답의 근거니까 뭐 네 번을 읽어도 해석해야 된다. 얘는 근거 문장 아니니 한 번 읽고 이해 안 됐어도 넘겨도 된다. 이 연습이 충분히 되기만 하면 문제풀이 감이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고요. 매해 제가 이제 실제 사례 있었던 경우를 몇 개 썼는데 이겁니다. 문제풀이 감으로 해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일주일이면 다른 건 몰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제가 매해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였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험 바로 전날이야. 선생님 저 시험 문제 풀어볼게끔 오늘 좀 조퇴 좀 할게요. 내일 시험이니까 감 좀 높일게요. 아시잖아요. 성적 안 올라가는 거. 내가 시험 전날 문제를 풀어봤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 도움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해설 강의는요. 유형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이게 답의 근거니 오답은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한 회가 가장 좋은 건 아니고요. 2회에서 3회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나서 그렇다고 모든 유형을 18번부터 다 들라는 게 아니라 18번의 목적이나 19번의 심경이나 뭐 그래프는 들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잘 틀리는 유형의 문제들 또는 시간을 좀 관리하고 싶어요. 제가 요거는 좀 맞추는 건 맞지만 이 유형은 뭐 대입학을 보통은 잘 맞추긴 하는데 시간을 좀 줄이는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러한 유형들을 3개년 정도의 3월학평을 해설 강의 듣잖아요. 마인드가 완전 바뀌어요. 아,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접근해야지. 제가 한 해도 안 빼고 항상 현장에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모든 캠퍼스의 학생들한테 말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 해도 안 빼고 학생들 시험 보고 나서 저랑 하이파이브한 경우는 있어도 너 시험 어떻게 봤냐 할 때 도망가는 학생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도망갔다는 얘기 알죠? 시험 못 봐서 이제 시선을 피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은 방법이니까 어차피 무료고요.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니까 해설 강의 꼭 보시고 문제 풀이 감을 극대화시켜서 첫 시험 3월 학평 원하는 결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